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출혈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병역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 라이브 서저리 수술 시연이랑 그리고 강연을 초청받아서 다녀왔어요. 베트남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제일 처음 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제가 했다라고 되어 있대요. 호치민 시티 갔을 때, 코로나 전에 갔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트레이닝 해줄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못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다시 베트남에 좀 와달라.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 하고 국영방송에서 와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전 되게 놀랬어요. 그러니까 국영방송에서 이런 주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 이야기 못 하거든요. 못 하잖아요. 팽창 임플란트 그러면 19금 걸리고 막 문제가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유방암 수술 받고 나서 유방 재범 받는 거나 남자들이 다른 질병이 와서 원래 발기가 안 되던 걸 발기가 되게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왜 19금이고 그게 왜 다루어지지 않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환자들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공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익을 생각하는 채널들에서 다뤄줘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전날 수술했던 환자들 경과가 괜찮나 진료보고 소독 어떻게 하는가 알려주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식사하러 가고 그렇게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있다가 또다시 7시부터 이제 스케줄 시작해서 국제대학병원 하여튼 뭐 그런 데 구경하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베트남을 가면 항상 느끼지만 진짜 정신없어요. 해외 일하러 나가면 너무 바빠요. 일정들이 바쁘니까 졸거나 그럴 시간이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베트남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쉼 없이 돌아가는 뭔가가 있어요. 계속 뭔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질 않아요. 사람들이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운 거 좋아하고 성격 좀 급하고 잘 노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흥도 많고 성도 많고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뭐 물론 제가 수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 경우니까 손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한테 그런 휴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다른 걱정 안 하고 가서 정말 수술만 하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강의하고 그것만큼 사실은 즐거운 휴가는 없거든요. 그리고 스케줄을 제가 또 안 짜도 되잖아요. 이렇게 오세요 하면 그렇게 가면 되고 저로 가세요 가면 되고 뭐 택시 따로 잡거나 뭐 공항에 어떻게 나가야 되지 찾아보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 하나 그런 건 이제 좀 공기가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상해나 베이징 갔을 때처럼 갔다 오면 항상 한 며칠 가래 끓고 이렇게 코 아프고 이렇게 고생 목 따갑고 그런 고생을 좀 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하늘이 이제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짧게 있었지만 잘 보고 왔습니다. 차후에도 이렇게 그래서 뭐 한국에 와서 수술 배우고 싶다 보고 싶다 얘기하는데 언제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이 수술 하나만큼은 제가 워낙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점점 유명해지거든요. 이런 관심들을 계속 받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수술하는 환경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마침 또 제가 한국에서 남성과학회에서 이제 보형이사도 맡게 됐으니까 좀 더 학회에서 학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거를 좀 더 고려를 해보려고요. 한국에 있는 학회에서 좀 더 이런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 아시아 지역에 이 수술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우리나라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가 이번에 느낀 바였습니다.